최근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들 이슈들이 많았잖아요. 그러면서 뭐 기사도 저도 한번 봤는데 앞으로의 성장성 이익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섹터 업종이 뭔가 봤더니 2차 전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.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두 분께 간단하게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해 볼까요? 먼저 홍성민 전무관님. 네, 일단 뭐 최근 2차 전지 업종은 이제 테슬라에 뭐 폭스바겐의 이제 배터리 내재와 이슈 속에 이제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걸친 모습이고요. 네. 또한 이제 지난주 이슈였던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간에 지금 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좀 역시 2차 전지 업황은 별로 좋지 못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위 관련 이슈는 이제 최근 2차 전지 쪽에 대한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후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았을 시 현재 관련주들의 접근은 굉장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볼수 있고요.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직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혹시라도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서 이제 배터리 내재화 소식이 발표가 되면 2차 전지 쪽에 대한 업황이 좀 좋지 못하지 않냐라는 분석이 있는데,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배터리 내재화가 각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서 발표가 된다고 하면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은 최소 약 8배에서 9배 정도 늘어날 전망인데,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추진할 경우 배터리 업계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이긴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만일 뭐 배터리 내재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. 그리고 공장을 만들어 배터리를 생산한다 한들 이제 배터리의 수율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일부 자동차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좀 본다면 배터리 직접 생산할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네네.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조금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, 지금은 또 이제 워낙 이제 대형주의 흐름들이 워낙 제한적인 흐름들에 닫혀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뭐 3대 배터리 제조사인 뭐 삼성 SDI, LG와 네. SK이노베이션의 접근보다는 이제 소재 쪽 특히 SKC, 스코케미칼, LNF, 에코프로미만 보아도 최근 뭐 주가 동향은 이제 굉장히 네네. 좋게 움직여주고 있고, 그중 이제 SKC 및 LNF는 사상 최고치를 꾸준히 네. 갱신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. 가급적이면 이제 소재 쪽으로 접근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창원 차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. 2차 전지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? 뭐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일하고요. 좀 보탠다고 하면 네네. 그 자동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만큼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. 어쨌든 간에 그셀 업체들이 배터리를 만들든 자동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하던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장비들은 그대로 또 필요하기 마련이고, 최근에 노스부트가 직접 소재 업체들을 직접 다 만나고 다닌다는 그런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,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뭐 소재 장비 업체 쪽으로 보는 거는 당연합니다. 그래서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렇다고 배터리를 3차 쪽으로 뭐 배제하는 것보다도 특히 지금 원통형의 배터리가 지금 굉장히 쇼트에 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, 그래서 네네. 거기에 당장의 삼성 SDI 정도는 좀뭐 탑픽 종목을 좀 보고 있어서 같이 그셀 업체랑 소재 장비 업체 같이 섞어 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두 분에게 1차 전지에 대한 전략, 최근에 뭐 조금 이슈도 있었고,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과 전략, 토픽 종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. 큰손 투자그룹의 홍성민 전문가,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차장 두 분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